저는 지금 지하 120m에 위치한 연구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 시원하네요. 여기는 1년 내내 한 15도에서 16도 정도로 온도가 유지가 돼요. 이곳에서는 대체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정전이라는 현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 안을 비추던 밝은 빛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만약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작업 중인 그 일은 알수 없는 미지의 저편으로 날아가는 경험. 최근에는 이러한 일을 거의 겪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이 정전이라는 현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거의 모든 일들을 전기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이행하는 현대 사회인 만큼 이 정전이라는 현상만큼 번거로운 현상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는 대체 어디로부터 공급되고 있을까요? 2018년 기준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약 46%의 전기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로부터, 그리고 약 26%의 전기는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국적으로 그 수가 매우 많은 화력 발전소에 비해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 전역을 통틀어 총 4곳에 24개. 전기 생산 효율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 어느 발전소보다도 현저하게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연료의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보자면 단 1g의 핵분열 우라늄으로 석탄 3톤 또는 석유 9드럼에 해당하는 열량을 낼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효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은 매우 커다란 결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원자력 발전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다른 말로는 사용 후 핵연료가 지속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우라늄이 변이하여 나타나는 우라늄보다 핵이 크고 불안정한 TRU, 즉 초우라늄계 원소. 또 우라늄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핵종으로 쪼개지면서 발생하는 FP, 즉 핵분열 생성물이 바로 그것들이죠. 이들은 현재로서는 원전 내부에 차곡차곡 쌓아가며 보관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처분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결국 이 폐기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앞으로 2년 뒤면 2, 3, 4, 5기의 저장 창고가 포화되어서 발전소가 곧 정지될 수도 있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원전이 포화될 경우 이것들을 다루는 방법들을 마련해서, 그리고 안전, 그리고 또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관한 사항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사실 이에 대한 문제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연구 사례에서도 참 여러 아이디어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 우주에 처분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모시킨다는 단점이 있는 데다가 결정적이게도 우주 왕복을 연구하던 챌린저호에 올인 결함 폭발 사고로 인해 완전히 무산되어 버립니다. 다음으로 해양 또는 해저 지층에 처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는 비슷한 시기에 제안되었던 섭입대라고 불리는 암권의 판과 판이 충돌하는 부분에 핵연료를 처리하자는 내용과 함께 런던 투기 협정으로 금지되어 버립니다. 이 협정은 해양 환경을 해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투기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사용 핵연료도 아주 위험한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아이디어는 금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서 빙하 처분이라는 방법도 제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조사 및 교류 등을 포괄하고 있는 조약인 남극 조약에 의해 무산되었죠. 지구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오늘날의 정서로 생각해 본다면 상식적으로 고열을 내뿜는 방사능 물질을 남극에 내다 버린다는 아이디어는 좀 터무니없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갓 사용된 사용핵연료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기를 이용해 안반을 녹여 방사성 물질이 자연스럽게 안반과 섞이게 한 뒤 그대로 굳히는 방법인 안반 용융 처분이라는 아이디어 또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자연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이 또한 무산되어 버리죠.
그렇다면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것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이를 위해 현재 연구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심층 처분 연구라는 방법입니다. 심층 처분이란 쉽게 얘기하면 지하에 사용후 해결료를 묻는다는 것인데, 그냥 묻는 것은 아니고 약 500m 이하의 깊은 지층 속에 부식과 충격에 강한 소재로 제작된 용기에 담아서 적당한 간격을 두어 차곡차곡 정렬하며 쌓아서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식과 충격이 강하더라도 이 용기의 견고성만 믿고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 후 해결료는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뤄야 하죠. 그래서 만약 용기 내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더라도 그 물질의 이동을 견고하게 붙잡아둘 수 있는 특성을 지닌 물질로 용기 주위를 꽉꽉 채우면서 매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공학적 방벽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방벽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지질층의 안정성도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막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가 풍부한 지층 환경이거나 지각의 움직임이 많은 장소라면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쉽게 퍼져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반대로 지각의 움직임이 거의 없고 지하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혹시 모를 유출이 일어나더라도 방사성 물질은 지층 내 그대로 발이 묶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연방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백업 플랜에 대해 연구하는 곳이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의 연구시설 KURT라는 연구시설입니다. 심도 120m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실험실은 크게 수평 경사 터널과 T자형, 그리고 미음자형 터널로 이루어져 있고 총 6개의 연구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KURT 내부를 도식화하자면 이러한 모양이며 바로 이곳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듈들에서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방벽, 즉 공학적 방벽에 관한 연구인 인뎁스와 천연 방벽에 관한 연구인 트레이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죠. 먼저 사용 후 해결료 용기가 매립될 때 그 주변을 감싸는 배리어인 공학적 방벽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이에 관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공학적 방벽. 네, 조금 온도가 다르죠? 네. 조금 저희 온도 유지를 위해서 문을 닫고 그래서 이제 시멘트 냄새나 공기 좀 나는 거고요. 네. 실험실보다는 좀 큰 공학 규모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200개의 열과 수리적 특성, 그 다음에 역학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을 네. 설계를 해서 센서를 다 설치를 한 다음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 센서에 나오는 열 수리 역학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음자 터널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인뎁스, 즉 Institute Demonstration of Engineered Barrier System이라고 불리는, 해석하자면 공학적 방벽을 실제 지하 조건에서 테스트하면서 열적, 수리적, 그리고 역학적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그리고 연구하는 공간입니다. 공학적 방벽의 완충제로 쓰이는 벤토나이트로 만들어진 벽돌 속에 여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해두고 실제 사용 해결료가 매립될 때 용기 표면에서 방출하는 온도인 약 100에서 150도씨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원래라면 사용 해결료가 위치할 자리에 히터를 넣어 사용 해결료를 넣었을 때와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안전성 실험을 하고 있는 동안인데 실제 해결료를 갖다 넣을 수는 없으니 말이죠. 이렇게 만든 실험용 공학적 방벽 시스템의 한 패키지인 오빠, 원바디 프리어셈블리를 지하에 매립하여 방벽의 여러 특성을 검증하는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학적 방벽 연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학적 방벽의 완충제로 사용되는 소재, 벤토나이트는 고양이를 키우시는 집사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고양이 화장실 모래로 사용하는 모래이죠? 그런데 왜 이 모래를 여기에 사용하는 걸까요? 이게 벤토나이트인가요? 예, 벤토나이트인데 실제로 제품은 이렇게 나와요. 광산에서 벤토나이트를 이건가요? 굉장히 말랑말랑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렇군요. 빻은 거예요. 광석을 엄청나게 빻은 거고. 와, 네. 약간 미숫가루 같은 느낌이 네, 맞습니다. 벤토나이트의 가장 강력한 특성인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 그리고 흡수된 수분을 이용해 고형화하는 능력이 혹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이를 탁월하게 흡착하여 그 이동을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에 고양이 모래로 익숙한 이 녀석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시중에 파는 고양이 모래 형태로 채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벽돌형으로 응축시켜서 차곡차곡 해결료 용기 주위로 쌓아 올리는 형태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센서 모양 그대로 깎아놨죠, 미리? 그러네요. 저 안에 네. 이제 센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센서 딱딱 맞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빨간 게 이제 히터. 빨간 게 이제 히터. 그 안에 히터가 있고 히터를 둘러싼 이제 용기 모형이죠. 가상의 용기죠. 크네요. 네, 이렇게 커요. 보니까. 이게 이제 와.
사람의 노력으로, 즉 인공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벽에 대한 연구를 알아보았다면 이제 이 인공적인 방벽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적인 방벽을 연구하는 곳인 천연방벽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들여다보아야겠죠.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연방벽 연구의 핵심은 애초부터 천연방벽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지리적인 위치를 찾는 기술일 것입니다. 때문에 들여다볼 수 없는 심지층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대체 보이지도 않는 지하 안반 특성이나 지하수의 흐름 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지하로 이어지는 가는 구멍을 뚫어 지층의 특성과 지하수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추공을 통해서 말이죠. 아까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 그 여러 가지 여러 단열대가 있는데 그 네. 단열대마다 흐르는 물의 속성이 달라요. 화학이 다르고 압력이 달라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는 탐침기, 탐침 기술, 해석하는 기술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요 시추공에서는 8개 정도의 주로 물이 흐르는 주요 단열대가 있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알아낸 다음에 그냥 오픈해 놓으면 다 섞이잖아요. 그 물들이나 특성들이. 아, 네. 각 단열대를 중심으로 우리는 패커라고 그러는데 패커요? 패커 막는 거예요. 그게. 막는 거. 단열대 앞뒤로 이렇게 막아요. 네, 앞뒤를 막아서 막고 그 단열대끼리 섞이지 않도록. 그렇죠. 요 단열대에 그 구간에 이제 예를 들어 가느다란 파이프를 연결해서 지상까지 올리면 네. 그 구간에 나오는 물만 저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전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 시추공은 지표 내부로 구멍을 뚫어 그 내부의 특성을 들여다보는 장치입니다. 지표 내부에는 여러 단열대가 존재하는데. 이런 단열대마다 지하수가 흐르는 유속, 지하수의 수압, 그리고 화학적인 특성, 집안의 압력이 제각각 다르게 분포하고 있죠. 이러한 집안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만 천연방벽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겠죠. 이것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신부 시추공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정 4개가 그 단열대 하나를 네 군데에서 관통하는 거죠. 네. 네 군데에서 관통을 해서 여기에 네. 이렇게 패커를 물려서 요 네. 구간에 대해서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에다가 트레이서를 집어넣고 네. 다른 시추공에서 이제 용질이 어떻게 용질 농도를 관찰을 해서 저희가 그 용질 이동 특성을 알아내고 있거든요. 아, 그럼 용질도 이 안에 집어넣나요? 네. 저희가 여기 있는 클로라이드를 집어넣었어요. 소듐 클로라이드요? 네. 이렇게 주입하는 데다가 이런 농도 분포를 갖는 용질을 집어넣고요. 시간대별로 관찰한 거거든요. 아,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관찰 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피크의 차이를 가지고서 속도를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보다 여기가 더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네. 이 퍼지는 정도를 가지고 분산도를 저희가 구해요. 잉크를 물 위에 뚝 떨어뜨리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지하 매질 안에서는 브라운 운동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도 있고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면은 네네. 위치별로 속도가 또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서는 빨리 가고 어떤 데는 천천히 가고 하니까 저절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크게 보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제 분산도라고 하는데 네. 이 분산도하고 지하 속도를 이렇게 용질 이동 실험을 통해 그러니까 트레이서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시추공을 많이 뚫을수록 지질 내부의 지하수 흐름 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많이 뚫을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 이러한 구멍을 통해 지질적 특성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가장 최소한의 시추로 최대한의 정보를 캐낼 수 있는 방법이 연구의 큰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처분이 그 핵연료주의의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그거에 대해서 안전성은 저희 책임이고 그 안전성에 영향을 보는 건 먼 미래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후손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장소이고요. 반드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이해를 얻고 성능, 기준, 장기 안전성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한 근거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원자력 연구원의 KURT가 안전한 사용력 연료 처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코앞으로 직면한 원자력 포화시기.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에는 그 전력 공급이 어마어마하기에 전기 생산에 이용되는 사용후 핵연료는 계속 쌓여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의 연구 처분 준비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 처리 방법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 방안이 미확정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만큼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국민생활권의 영역과 커다란 연관이 있는 만큼
확실하게 안전하고 견고한 처분 모델로 이루어지고 있는 KURT의 연구를 통해 곧 도래하게 될 사용 해결료 포화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촬영 협조와 도움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촬영을 지원해 주신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과학적 흥미와 상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그리고 처음 오셨다면 채널의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후원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의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은 영상 크레딧에 등재하며 그 외 소소한 서비스는 여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